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1년 대기한 다시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2021년 1회 수질환경기사 세 번째 과목 방지 기술 볼게요. 자, 41번 요거는 침전 형태 종류죠. 자, 지금 침전은 입자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웃의 침전을 방해한대요. 방해 침전 뭐예요? 지역 침전이죠. 지역 침전이 네, 2형 침전. 다른 말로 방해 침전. 3형 침전이죠, 얘가. 자, 우리 1형 침전이 뭐예요? 독립 침전. 얘는 다른 말로 자유 침전. 요때 이제 적용되는 게 스토크 법칙이고, 그 다음에 우리 2형 침전이 응집 침전. 다른 말로 플럭 침전. 그죠? 3형 침전이 너무 가까워서 생기는 방해 침전. 4형 침전이 압축 침전이죠? 다른 말로 안밀 침전. 그래서 요거는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2번 볼까요? 수질 성분이 부식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자, 요것도 우리 기출 문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1번. 높은 알칼리도는 구리와 납의 부식을 증가시킨다. 2번. 암모니아는 착화물 형성을 통해 구리, 납 등의 금속 용해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자, 요게 여러분 보세요. 알칼리도 높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착화물이 생기면은, 구리와 납 등을 부식시킬 수 있다. 요게 이제, 알칼리도가 높을 때, 이제 그때 납과 구리가 이제 실험을 했더니, 부식이 되더라는 게 최근에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둘다 암모니아 높고 알칼리도 높고 하면 pH가 조금 증가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알칼리 상태에서 이렇게 될수 있다 봐주시고요. 그다음 3번 볼게요. 잔류염소는 칼슘과 반응하여 금속의 부식을 감소시킨다. 자, 염소라는 거는요. 부식을 증가시키죠. 얘 산화 되잖아요. 그죠? 산화시킨단 말이에요. 부식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금속의 부식을 오히려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죠? 3번이 정답. 자, 그럼 4번 구리는 갈반의 정지를 이룬 배관상에 흠집, 구멍을 야기한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크래치가 나면은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갈바닉 전지, 그러니까 구리랑 우리 아연을 가지고 이제 전지 만들면 그게 갈바닉 전지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 구리가 이제 반응성이 더큰 금속들을 부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구리는 반응성이 작고 대부분의 이제 철이라든가 아연 이런 것들은 반응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구리가 있으면 옆에 있으면 이 반응성이 큰 아연과 그다음에 철 같은 애들이 구리 때문에 훨씬 더 부식이 많이 돼요. 먼저 부식돼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네요. 43번 봅시다. 호기조, 무산소조, 형기조 공정의 주된 역할을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우리 A2O 공법 보시면 되죠. 혐, 무, 호. 형기조에서 뭐 하고 임 방출. 무산소조에서는 뭐 해요? 네, 탈지를 하죠. 이 탈지라는 게 질소를 제거하는 거죠. 호기조에서는요. 인, 과잉 흡수. 그다음에 질산화. 그다음 여기에다가 다 적용되는 거는 유기물 제거, BOD 감소. 자, 그러면은요. 지금 호기조, 무산소조, 형기조 쓰니까 호기조에서 뭐 하고 인 과잉 흡수예요. 그래서 인 과잉 흡수와 질산화 있는 1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요첫 번째만 딱 봐도 1번 정답이네요. 44번 볼게요. 요거는 막공법 형태죠. 자, 지금 결정적인 거는 요겁니다. 막 형태가 대칭형 다공성 막이에요. 우리 정밀여과, 환해여과, 그 다음에 역삼투 있으면 셋다 정수압차가 추진력인데, 우리 뭐가 달라요? 막 형태 다르죠. 얘는 정밀대가 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칭형 다공성막. 한해는 비다죠. 비대칭형 다공성막. 그다음에 역삼투는 제가 비대칭 스킨형. 그죠? 비스킨이에요. 역비스킨. 그죠? 그래서 대다니까 누구예요? 네, 정밀려가 3번이 정답입니다. 45번. 자, 프렌들리 등호흡착식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때 X는 뭐예요? 네, 흡착으로 제거된 양이에요. 그래서 X는 흡착 때 용질의 양을 말한다. 맞네요. 자, 2번 K에는 상수예요. 맞아요. 평형 농도에 적용한 단위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아닙니다. 평형 농도가 요거죠.
자, 이 보통은요, 시계에서 상수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게 같다는, 원래는 이제 이거예요. mx와 c의 n분의 1승에 비례한다, 요거거든요. 근데 비례하는 거에 크기를, 비례는 두 배 커지면 두 배 증가하고 크기가 같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같게 해주려면은 상수 k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상수의 역할은 첫 번째 크기를 맞춰주는 겁니다. 등호가 성립하도록. 두 번째는 뭐냐면 단위를 맞춰줘요. 그러니까 요 단위랑 이 단위가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k라는 상수를 가지고 단위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 단위가 바뀌면 상수 단위도 바뀝니다. 그래야 얘랑 같아질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꼭 뭐 등호높잡식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y는 ax 플러스 b 모든 식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례상수라고 하는 거, 어떤 식의 상수라는 거는 그 크기와 단위를 맞춰주기 때문에 그 상수 옆에 있는 애들의 농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단위에 영향을 받아요. 얘가 단위가 바뀌면 얘도 바뀌어요.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우리 반응속도 상수 할 때 반응속도가 dt분의 dc죠. 이게 마이너스 kt, 이게 1차 반응식이고, 그 다음에 dt분의, 아유, 이걸로 하지 마시고. 자, 우리 반응속도식 그러면은, 반응속도는 dt분의 dc는 마이너스 k의 cn승이잖아요. 그죠? 자, 요게 n이 0일 때가 0차 반응이죠.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k 된단 말이에요. 이때 반응, 요거의 단위가 뭐예요? 우리 보세요. 농도니까 mg/L고 밑에는 시간이죠.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돼요. mg/L가 얘의 단위라면 얘도 똑같은 단위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n이 1이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dt분의 dc는 마이너스 kc 되거든요. 자, 요때 단위 똑같아요. mg/L라면은 요거 얼마예요? 단위가. 농도니까 mg/L잖아요. 그러면 이때 1차 반응에서의 평형상수 단위는 시간의 역수 세크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 k값이 서로 이렇게 k로 나타내지만 몇 차냐에 따라서 지금 이 c가 단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아셨죠? 이 두 가지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다니까 틀린 겁니다. 2번이 정답. 그다음 세 번째, 네, C는 평형농도, 낮은 농도 맞죠? 그다음 4번, 한정된 범위의 용질 농도에 대한 흡착 평형값을 나타낸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네요.